안녕 여러분, Q&A 3편으로 돌아온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31일 오후 1시 6분이고요 한국은 미국 시간, 제가 사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시일 때 1월 1일로 넘어가서 2020년이 됐어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간신히 한국 1월 1일 지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스파게티 양이 쬐끔하려가지고 불닭볶음면을 방금 하나 먹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죠, Q&A. 아, 이제 저도 Q&A 3편까지 오니까 정말 Q&A를 많이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질문이 더 있나 봐요. 오늘은 Q&A 답변 영상 1탄 영상의 댓글에 달렸던 질문들을 다 읽어보고 답변해드리는 Q&A 3편! 이제 Q&A는 당분간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나올 질문이 다 나왔기 때문에 Q&A 끝나면은 이제 제가 Q&A 답변하면서 이 영상 찍겠다 했던 그런 영상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을 봐야겠죠. Q&A 3편 갑시다. 미국 고등학교 유학 교환학생 미국 생활에 대한 Q&A 답변 질문이고요. 먼저 달린 댓글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님이 달아주신 질문입니다. 1번, 학교 적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적응이요? 근데 솔직히 적응은 계속 다니다 보면 되는 거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적응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팁이 없긴 한데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저는 적응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학교 저처럼 이런 걸 예를 들면 그냥 숙제 열심히 해가고 친구들이랑 말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잘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시면 적응이 빨리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적응이 많이 힘든가요? 개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려나 했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이고 적응의 빠르기는 활동량에 비례한다.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3번, 생존 영어만 하면 다닐만 해요? 그렇죠. 생존 영어 하면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생존 영어 이외의 영어를 잘하면 좋긴 좋은데 생존 영어만 해도 그냥 살만해요. 특히 내가 말하는 걸 놓치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려면 일단은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우선적으로 먼저 잘 되면 좋다는 점. 4번, 학교 가서 차별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세요? 물론 Q&A가 제 주관적인 답변이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선생님들이 저를 더 챙겨줍니다. 예, 그래서 차별 같은 건 딱히 받은 적이 없고요. 그냥 뭐 다 학교도 제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편이고 뭐 그래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차별이 따로는 딱히 없다는 점. 5번 마지막 질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나요? 데일리비님이 먼저 다가가셨나요? 이거는 답변이 너무 확실한데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먼저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딱 다가와주는 시점에 제가 먼저 받아치기로 더 다가가면서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초반에는 제가 절대 먼저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애들이 먼저 다가와 줄 때 답변을 그냥 얘기를 같이 잘 해주다가 애들이 더 올 때쯤 제가 더 먼저 받아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민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1번, 미국에서 옷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요즘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곤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많이 사진 않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급이 다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월마트 제일 하급이고요. 타겟이라고 월마트랑 비슷한데 조금 백화점 느낌의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타겟이 중급이고 쇼핑몰이 고급입니다. 월마트, 타겟, 쇼핑몰 가격도 이렇게 상승 곡선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마트 옷을 말씀드릴게요. 월마트 옷의 특징, 겁나 싸다. 입고 다닐만은 하다. 절대 패션왕이 되지 못한다. 퀄리티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가 월마트 옷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싸고요. 뭐 바지, 괜찮은 바지 한 장에 $23? 25,000원 조금 안 되죠. 월마트가 협업을 하면서 옷을 조금 트렌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같은데 여전히 부족해요. 대신 싸죠. 그래서 그냥 진짜 급하게 사는 거 아니면은 월마트에서 옷 사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타겟이죠. 중간 정도의 그런 쇼핑몰도 아닌 것이 마트도 아닌 게 그런 건데 타겟의 옷이
예, 또 브랜드 협업을 괜찮게 해가지고 트렌디한 옷은 있어요. 있는데 뭔가 계속 입으면 질리는 느낌이고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괜찮은 수준에 괜찮은 가격에 딱 그 정도의 옷이 타겟에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쇼핑몰은 이거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미국 쇼핑몰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고향 하남 스타필드 아시죠? 네. 스타필드 같은 느낌의 쇼핑몰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옷은 굉장히 한국은 스타필드랑 마찬가지요. 다양한 브랜드의 옷들이 입점해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기는 이제 진짜 정상급의 옷을 팔기 때문에 뭐 조금 비싸면 비싼 것도 있고 적당한 가격에 뭐 H&M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옷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 미국 옷을 오프라인에서 옷을 살 수 있는 3단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아니면 마샬이라고 하는 구제옷? 그런 예, 상점 뭐 그런 게 있어요. 마샬, 마샬도 괜찮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마샬 가서 뭐 옷을 많이 사오게 된다면 하우라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곧 갈 예정이거든요. 2번, 미국 가실 때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용할 돈을 다 챙겨 가시나요? 가로 열고 진짜 궁금했어서 점점점 가로 닫고. 누가 현금을 딱 들고 다닙니까? 사용할 돈을 다 챙겨갔냐고요? 아니요, 그냥 한 현금으로 1,000불? 네. 근데 1,000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000불을 지금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현금으로는, 현금은 1,000불 정도로 지폐 종이돈으로 가져왔던 것 같고요. 뭐 학교에 밥 살 때 내는 돈 빼고는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아무튼 미국 올 때 돈을 다 가져왔냐고요? 아니고요, 쓰는 돈은 카드에 넣어놓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전혀 돈을 아이고 많이 들고 가겠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투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고요. 토퍼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1번, 미국 학교는 과목이 몇 과목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는 과목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고요. 큰 학교는 뭐 외국어 같은 것도 배우고 해서 과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과학, 역사, 그리고 몇몇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수업 같은 게 다고요.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아서 과목 선생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냥 한 교실을 빼고 자유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알다시피 온라인 강의가 그냥 사설 업체가 아니고 공식 교육기관에서 만든 온라인 강의, 칸 아카데미인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학교가 작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말한 과목 이외에도 뭐 디자인 수업, 사진 찍는 수업, 포토샵 하는 수업 이런 거 수업도 있고요. ROTC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페인어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US 히스토리랑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Physics, Chemistry랑 Biology. 보통 생물학을 1학년 때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을 하고 마지막에 물리학을 합니다. 한국처럼 그 천체학인가? 뭐더라? 우주과학? 뭐지? 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우주 쪽은 없습니다. 네, 2번 질문, 미국 학교에 일진 있나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답변인데요. 저희 학교는 없습니다. 딴 학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딴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는 100% 없고요. 3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시차 적응을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시차 적응 당연히. 아우 피곤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EF 캠프, 이제 미국 교환학생 재단 중에서 EF라고 하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EF는 교환학생 시작하기 전에 캠프라는 거를 신청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정확히는 일주 반이지만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 동안 머문 게 캠프 기간인데 시차 적응 정말 좀 그랬죠. 새벽 5시에 눈을 뜨지 않나. 새벽 5시에 눈 뜨고 아이고 내가 미국인의 폰 보다가 7시 좀 돼가지고 아우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캠프에 또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데 그 완전 이제 수업이 점심 먹고 또 3시까지 또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딱 한국에선 자는 시간대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엄청 졸려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데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들 잡아가지고, 저는 심지어 그 미국 문화 배우는 수업 시간에 살짝 잤습니다. 아니 잤다기보단 졸았는데, 솔직히 근데 졸아도 별로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진짜 학교도 아니고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고, 그리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도. 그쵸, EF 선생님들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맞고 시차가 어떻게 다른지 다 알아서 조금 졸리면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더 걱정을 해주십니다. 계속 졸고 있으면 수업 끝나고 와봐 해가지고 너 괜찮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솔직히 그런 분이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시차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뭐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차 때문에 손해본 건 없고 오히려 재밌었다는 정도. 그 다음은 펭수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와우, 펭수! 몇 학년으로 가셨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몇 학년까지 계셨나요? 간단한 질문이네요. 몇 학년으로 갔냐고요? 미국 기준으로 sophomore. sophomore이 10학년. 미국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저는 10학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3단계 전에 그 학년, 10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미국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중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고등학교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몇 학년까지 계셨나요? 1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2학기를 시작할 때 1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여름부터 학년이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딱 하고 왔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요. 허민수님이 한국인인데 수학 정도는 부셔야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언급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면 미국 와서 최소한 수업을 든다고 치면 수학 정도는 부시는 게 예, 그런 자존심 딱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유학이나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아는데요, 수학만큼은 대비를 하셔서 꼭 부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미국 고등학교에 수학은 어떨까 하는 영상을 찍는다고 말을 했었죠. 네, 그거를 또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해볼까요? Q&A 1편부터 3편까지 정말 재밌는 질문들, 의미 있는 질문들 많이 답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벌써 1월 1일이 됐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게 2020년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